안녕하세요. 유채소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전달 청류와 난류의 차이 개념편에서 두 유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복습도 할 겸 내부 유동에 집중하여 청류와 난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파이프 내부 유동이 청류일 때 유동은 부드러운 스트림라인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유동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빨간색 잉크를 주입하면 빨간색 잉크가 지나는 스트릭 라인이 부드럽고 안정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 유동에서 스트림 라인, 스트릭 라인, 패스 라인은 모두 동일한 것 기억하시죠? 파이프 내부 유동이 난류일 경우 유동은 복잡하게 서로 뒤섞임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유동에 빨간색 잉크를 주입하면 청류와는 다르게 빨간색 잉크가 만들어내는 스트릭 라인은 아주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류의 경우 중앙에서 흐르는 유동은 중앙으로, 벽면 근처에서 흐르는 유동은 벽면 근처로 흘러 서로 섞이지 않음을 알 수 있지만, 난류의 경우 중앙에서 흐르는 유동과 벽면 근처에서 흐르는 유동이 서로 섞이면서 흐르는 것을 간단히 빨간색 잉크를 이용한 유동 과시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국 공학자인 오스본 레이놀즈가 청류와 난류에서 유동 차이를 발견하고 많은 수의 실험을 통해 두 유동을 나누는 기준을 레이놀즈수로 식일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레이놀즈수가 2300보다 작으면 유동은 청류가 되고 4000보다 크면 유동은 난류가 됩니다. 레이놀즈수가 2300과 4000 사이이면 유동은 청류와 난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레이놀즈수가 2300에 가까울 땐 청류의 특성이 강하고 4000에 가까울수록 난류의 특성이 강해집니다. 레이놀즈수는 이너샤와 비스코스 포스의 비로 구성이 됩니다. 레이놀즈수가 크면 관성에 의해 유동이 빠르게 흐르고, 레이놀즈수가 작으면 점성에 의해 유동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청류에서의 속도 분포는 포물선 형태를 가집니다. 중앙에서의 유속이 가장 빠르고 벽면에서는 노슬립 조건에 의해 속도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난류에서 속도 분포는 포물선 형태가 아닌 사각 형태로 중앙에서의 속도와 벽면 근처의 속도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류보다 난류에서 유동이 더 잘 섞여 대부분의 유동 단면적에서 비슷한 유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균일한 유속을 가진 유동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유동이 청류라면 균일한 유속이 포물선 형태의 속도 분포로 바뀌고 더 이상 속도 분포가 변하지 않는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유동이 완전 발달되었다고 하여 이 영역을 완전 발달 영역이라 부릅니다. 완전 발달 영역 이전의 영역은 엔트러스 리전이라 부릅니다. 엔트러스 리전에서는 속도 프로파일이 계속적으로 변하여 최종적으로 완전 발달 영역에서의 프로파일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1987년, 2014년 연구에서 완전 발달 영역이 나타나는 길이는 파이프의 직경 D와 레이놀즈수의 함수로 시기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레이놀즈수 2300에서 완전 발달 영역은 대략 115D에서 생성되는데, 이는 유동이 입구에서 파이프 직경의 115배의 거리를 이동한 후에 완전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난류로 넘어가 볼까요? 난류도 청류와 유사하게 입구에서 균일한 유속이 들어오면 벽면 노슬립 조건의 영향을 받고 유동의 흐름을 따라 속도 프로파일이 점점 발달하여 최종적으로 완전 발달 영역에서의 프로파일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1982년, 1987년 연구를 통해 완전 발달 영역은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프 직경 D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치에서부터 유동이 완전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류에서의 엔트런스 리전이 청류에서의 엔트런스 리전보다 짧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레이놀즈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항상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청류에서 유동이 완전 발달되었을 때 유속 프로파일 형상은
내부 유동 완전 발달 영역 속도편 영상에서 힘의 병행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니 속도 분포를 유도하는 것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도한 속도를 이용하여 평균 유속과 최대 유속을 구하고 최대 유속이 평균 유속의 두 배가 되는 것도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에서 속도 프로파일은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3개 또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의하게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벽면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터뷸런트 레이어, 버퍼 레이어,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내부로 유동이 흐른다는 말은 입구에서의 압력이 출구에서의 압력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길이에 대한 압력 강화로 표현하면 식사와 같습니다. 유동을 따라 X방향으로 압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식사와 같이 표현된 압력 강화는 0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유동이 없다면 압력 강화는 0이 되겠죠?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유동이 흐를 때 발생하는 압력 차이는 간단히 시구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유동 단면적의 평균 속도로 나타내면 식6과 같습니다. 식6의 F는 달시 프릭션 팩트로 원형관 내 유동이 청류일 때 F는 식7과 같이 기술됩니다. 유동이 흐르는 관이 원형이 아닌 경우 식7의 상수 64는 다른 값을 가집니다. 파이프 형상이 삼각형, 사각형, 타원형일 때 상수는 50에서 96까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니 형상에 적합한 상수를 잘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에서 달시 프릭션 팩터 F는 식8과 같이 표현된 콜블룩 상관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F를 구해야 하는데 F가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킹 팩트를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식을 임플리시트하다라고 합니다. 반복 계산을 하기 싫어 루이스 무디라는 분이 식8의 상관식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차트로 그리고 이 차트를 무디 차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제 레이놀즈 수와 표면 거치기 직경 비율만 알면 무디 차트를 이용하여 반복 계산 없이 손쉽게 프릭션 팩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를 보고 찾는 것도 귀찮아 1983년 하랜드라는 분이 식구와 같은 익스플리시트 형태의 식을 고안하였으며 파이프 내부 벽면 거칠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드러운 파이프에 적용 가능한 상가식 또한 식10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류에서 파이프가 원형이 아닐 때 상수 64가 다른 값으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레이놀즈 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직경도 수력학적 직경인 DH, 하이드릭 다이아미터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다른 변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채널에서의 수력학적 직경 DH는 식11과 같이 유동 단면적과 유동이 만나는 면의 길이로 구성이 됩니다. 수력학적 직경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은데 만약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크다면 A 플러스 B는 A와 비슷하기에 수력학적 직경은 두께의 두 배인 2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형상의 채널에 유체가 H 높이만큼 채워져 흐른다면 이때의 수력학적 직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날 위에서도 B원형 단면을 가진 채널에 유동이 흐를 때 압력 강화는 단순히 직경 D를 수력학적 직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번 영상에서는 내부 유동에서 청류와 난류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류와 난류를 나누는 기준인 레이놀즈 수, 청류와 난류에서의 속도 프로파일,
그리고 유동이 완전 발달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척류와 난류에서의 프릭션 팩트 상관식도 보았습니다. 원형관에서 적용되는 상관식을 비원형관에 적용하기 위해 파이프 직경을 수력각적 직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콜블록 상관식의 오차도 15% 정도 내외이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때도 있습니다. 특이한 형상과 특이한 조건에 사용하기 위해 또는 상관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프릭션 팩트가 존재하니 사용하는 상관식의 적용 범위와 사용법을 잘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